그동안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의암 수력 발전소를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인수함으로써 늦어진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전원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길이 224m, 높이 3m의 댐을 쌓아서 45,000kW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이 공사는 전원개발의 긴급성에 비추어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북한강 줄기에 네 번째로 설치되는 수력발전소로서 연간 1억 6,100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.